칼바크의 목적이 이것으로 분명해졌다. 그는 나타를 제3위상력에 다시 각성하게 한 뒤 그 힘으로 베로니카를 치게 할 생각이다. 제3위상력을 가진 베로니카를 칠 수 있는 건 그녀와 마찬가지로 제3위상력을 쓸 수 있는 자뿐이니까 말이지. 하지만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나타가 패할 가능성도 충분해. 또한 성공한다고 해도 나타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다. 제3위상력에 의해 몸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막아야 해요. 나탈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트레이너 씨, 왜 그러세요? 칼바케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다. 확실히 지금의 베로니카는 무척이나 위험한 존재야. 데이비드에게 그녀가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녀를 제거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하물며 나타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 어쩌면 칼바크의 말대로 칼바크를 제대로 방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나타가 실패해서 베로니카에게 패한다고 해도 베로니카 역시 큰 피해를 입을 게 분명해. 그때라면 너희의 힘으로 베로니카를 처치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탈 버리겠다는 건가요? 게다가 베로니카 씨는 당신의 전우였잖아요. 그런 그녀를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갈등이 된 건 사실이다. 내 개인적인 집착으로 나타와 베로니카를 구하려다가 일을 그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김유정 부국장은 자신도 나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줬다. 너 또한 그렇게 말을 해줬고 말이지. 김유정 부국장과 네가 그렇게 말해준 덕분에 나도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다. 전력을 다해 나타와 베로니카를 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작전 목표다. 아저씨, 둘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워봤다. 작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형편없는 내용이지만 말이지. 칼바크는 중계장치를 이용해서 차원정들의 위상력을 흡수한 바 있다. 시오구가 그 중계장치의 원리를 알아내서 유사한 장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특경대 대원들이 그 장치를 수용소 일대에 설치했지. 곧 그 장치를 가동시켜서 베로니카가 있는 격리구역에 제일 위상력을 흡수할 거다. 물론 그곳에는 나타와 베로니카가 있을 테지. 일이 잘 풀린다면 그들 모두 힘의 주박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다. 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말이지.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네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지켜봐줬으면 한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최악의 경우 나타와 베로니카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디 조심하기 바란다. 가서 우리 모두의 적을 쓰러뜨리기 바란다.